주말엔 첫 번째 소식은요. 특별한 그림 일기 전시회입니다. 한 농부가 생전 자신의 삶을 100여 점의 그림 일기로 풀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리신 거죠. 저희 아버지는 농부세요. 평생 농부셨고 평생 한경면 청수리에서 지내셨던 처음부터 끝까지 농부세요. 평생을 농부로 사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인생의 황혼 무렵 갑자기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 기억 속에는 굉장히 당당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한 75세쯤 되셨을 때 마음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저희들은 다 바쁘잖아요. 아버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를 찾아오시면 아버지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니 여기 사인펜하고 스케치북을 드리면서 아버지 여기다가 아버지가 가장 슬픈 지금 생각나는 가장 슬펐던 일이 뭐세요? 그걸 여기 한번 글로 한번 여기 써보시고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일어서기도 전에 사인펜을 딱 잡으시더니 스케치북에다가 가장 슬펐던 그 장면을 어린 시절의 장면을 그리시는 거예요. 본물이 터지듯 오래 묻어둔 기억들이 그림들로 살아납니다. 차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하지만 꼭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100여 점에 달하는 그림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림일기는 75세 농부 임경재가 가슴으로 써내려간 자서전이었던 거죠. 주로 일제강점기, 제주 4.3, 6.25 동란이 지난 다음에 가난을 극복하던 지역사회 개발을 하던 그 시대까지 같이 쭉 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60년대까지. 집신 한 짝이 없어 늘 맨발이었던 어린 목동은 자유롭게 나는 솔개가 부러웠습니다. 일제강점기 공출을 못내 매를 맞던 동네 노인을 바라보며 느꼈던 공포는 평생 잊히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에 속울음도 울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기억하고 싶지 않을 날이라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한 6년을 우셨는데 하면서 이제 그리셨어요.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우리 다 어머니 하면 다 울컥하잖아요. 그러니까 14살짜리 그 소년이 자기 앞에서 4월 3일 날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 어머니를 그리면서 그리고 그 후에 그 한참 후까지 할머니가 정신을 이렇게 제정신으로 안 온 그 소년의 그 아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 1948년 4월 3일.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린 어머니. 울며 공포에 떠는 동생들을 감당하기에 그 또한 너무 어렸습니다. 60년 세월이 흘러도 참혹한 그날의 풍경과 공기까지 또렷하게 소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 공포가 이 평생 동안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를 65년 동안 이 공포와 이 불안이 아버지에게 잠재했던 거잖아요. 개인의 자서전을 넘어 제주의 현대사를 보여주는 농부의 그림 일기는 모두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 나이가 지금 70 넘은 상태에서 했는데 하나하나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우리 나이도 다 잊어버릴 텐데 이제 이 사건이다 보니까 자기 머릿속으로 이제 다 기억했다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소년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다 한 건데 대단한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은 연극 배소고지가 제주 무대에 올려집니다.
연극 배소고지 이야기는 실제 한국 전쟁 당시에 벌어졌던 정북 임실면에서 벌어졌던 그 양민 학살 사건의 생존자의 구술 기록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인데요. 사회에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다루었던 진주 작가가 이번에는 전쟁의 역사에서 소외됐던 여성들의 삶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연극 배소고지는 탁월한 연출과 흡입력 있는 배우들의 연기로 국내외상을 두루 수상하며 작품성을 검증받았습니다. 특히 살아남기 위해서 방관자 또 공모자 또 가해자 피해자로 삶을 선택 강요당했던 내 여성의 삶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면서 절제된 무대 위에 배우의 앙상블을 펼쳐내는 작품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여성의 목소리로 담아낸 연극 배소고지. 7월 13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무대에 올려지는데요. 4.3의 기억이 있는 제주에는 특히 깊은 감동과 위로의 무대가 될 듯합니다. 제주 작곡가 안현순의 두 번째 작곡 발표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제주의 사랑입니다. 제주의 자연, 사람, 그리고 제주의 아픔, 해녀 문화, 제주의 부부까지 우리 제주 시인님들의 시로 구성이 되었고요. 선조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에서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 감사함을 음악에 담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에는 그 남성 성악가들의 솔로와 앙상블로 좀 더 웅장하고 감미로운 그런 특별한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피아노 트리오를 통해서 풍부한 울림으로 우리 제주의 사랑을 깊이 느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랫동안 제주를 이야기하며 세계 속 빛나는 제주를 꿈꾸는 작곡가 안현순의 무대를 응원합니다.